요번에 최근에 봤는데, 유튜브로 봤는데요. 네네네. 아니, 우리 동네도 지금 이상한 소리 난다니까. 거기가 어디 있죠? 비례 신도시. 아, 위례? 응. 위례면은 저쪽, 저기, 성남, 예, 나 성남인데, 아, 성남. 예, 내가 왜 그런 말 하냐면, 밤에 8시, 우리 동네에 로또하고 토토 하는 데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앉아서 이제 토토를 찍거나 로또를 하잖아요. 예. 지금은 거기 건물이 새 건물이야. 여기는 이래신도시는 으흠. 건물이 새 건물이다. 근데 의자가 뚜루루 떨어. 오. 왜 떨어? 이게 건물이 멋졌는데. 그러니까 지하에 뭐 거기 지하철이 연결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하철이 연결된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뭐 도로 쪽으로나 연결이 되지 주택 쪽으로 뭐 들어가는. 건물 안쪽으로, 이게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바로 앞에 건물이, 거기에 저기, 자동차 파는 데가, 한 데가 있고, 자동차 파는 데가 있고, 도로가 바로 앞으로. 삼거리야, 삼거리, 여기. 삼거리 구간인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차가 나가면, 한쪽으로는 좌측으로, 한쪽 우측으로 나가는, 거의 삼거리 구간이다, 말거든. 한마리 구간에 보면 로또 파는 데가 있어요. 자동차 판매하는 점 있고 그 바로 옆에가 로또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밤에 한 8시쯤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씻고 나가서 내가 토토를 찍는다고. 토토를 저 슈퍼주 토토 있잖아요. 네네. 토토하고 그냥 로또를 찍다 보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찍고 나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의자가 도로로로 떨어. 그 진동이 몸으로 와요? 와요. 다른 사람들은 반응이 없고?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떨어서 혹시 여기 주인장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지금도 떠는데 뭐 건물 자체가 뭐 우르르르 소리 안 들려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들었대요. 자기도 들었다는 거 그대로 왔다가 이게 뭐가 이게 와서 이걸 그러니까 그 앞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네.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쪽으로 그 건물하고 들어갔겠네, 초등학교 쪽으로. 초등학교에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보통 학교 쪽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학교 쪽으로 이 땅굴이 그로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그 이거 관련 학교 이름이 뭔데요? 여기가 고운초등학교. 네? 고운초등학교. 고운? 예, 고운 초등학교. 한번 와서 다이징 그 탐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갑자기 의자가 떨어지고 떨어. 왜 토토 그러면은, 찍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 그 가게하고 그 초등학교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100m도 안 돼요. 100m 안 되고. 한 70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군요. 거리가. 100m도 안 됐고. 100m도 안 돼, 진짜. 기껏해야 한 많이 재봤자 100m야. 그런 거를 뭐몇 번이나 내가 한네번 느꼈어, 네 번. 네 번. 예. 그게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한? 오래. 올해 몇 월쯤에요? 올해 지금 12월 달이죠? 예. 12월 달에 한번 듣고, 11월 달에도 두 번인가 듣고, 10월 때도 한번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내가 가서 토토 찍을 때마다 내가 그걸 들었으니까.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직관, 떨어져 떨어 그냥 이게 의자가. 그러니까 그걸 느꼈을 때 직감적으로, 아, 땅굴인가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그렇죠. 나는 그 대본 예전부터 내가 땅굴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우. 네, 그렇죠. 알고 있었죠. 네네. 아이고 뭐가 이상하다. 내가 건설 쪽에 제가 근무를 하잖아요. 이제 현장에서 놀라 있어 놀라. 놀라 큰 기계 있잖아. 땅 다지는 기계. 땅 다지는 기계가 지나가면 우리가 옆에 서 있잖아요. 도로가 도로 위에 땅 다지는 기계가 지나가면 떨어요.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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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이 서 있으면 그 기계가 지나가면 떨어라라라 떤다고. 하도 모르게. 그렇죠. 기진난 것처럼. 그렇죠.
그런 느낌이야. 네. 느낌이. 예, 어제도 전북 고창에서 어느 여사분이 제보가 왔는데. 내가 그 봤어요, 내가 다. 아유, 정말 놀랄 놀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그거 보고 지하에서 소리까지 들릴 정도면 이게 얼마나 이게 지하에서 소리까지 내가 그 얘기를 들은 봤는데 아침에요. 네. 지하에서 소리까지 들릴 정도면 예, 나 굉장히 땅이 굉장히 가깝다는 소리예요. 가깝고 이제 뭐 그 크랙이 네. 좀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크랙이 당연히 가죠. 예, 크랙을 통해서 이게 소리들이 올라오니까. 한번 그러면 이거 굴착하는 거 있잖아요, 기계. 네. 굴착 기계를 그 밑에다가 시추기? 잡아서, 네, 시추기. 아, 네. 시추해서 녹음을 떠보라. 아, 시추해서. 네. 그 빈 공간에 나오잖아요. 빈 공간이 빈 공간이 나올 수가 없는 게 거의 빈 공간을 저희가 포착하기가 어려운 게 네. 이게 시추기 로트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예. 그럼 밑에서 그냥 그 막아요. 아. 툭 떨어지지 않게끔. 아. 그 이제 그 위에서는 모르죠, 그거를. 그러니까는 툭 떨어 원래 그 땅굴 높이가 보통 한 2m 정도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네, 예. 2m 구간이 툭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로트가. 예, 예.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 땅굴이면은 자연 동굴이면 떨어지는데 네, 예. 예, 인위적으로 북한이 판 남침형 땅굴 같은 경우는 네, 예. 보통 위에서 작업이 예, 시추가 돼서 내려가면은 지하 공간에서는 요란스럽게 이제 울리잖아요. 예, 울리죠. 예, 그럼 밑에서 이제 그 이제 대책을 세우죠. 가만히 그렇죠. 그냥 예, 노출되지 않게끔. 아, 그렇죠. 노출되지 예, 않게 뭐라도 예, 역대 그걸 이제 역대책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예, 예.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허구한 날 뭐 역대책을 했다는 등 그런 소리 하느냐. 그렇죠. 뻥 뚫린 땅굴을 못 보여주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예, 예. 예 북한이 그렇게 호락호락 저희에게 노출시켜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직접 파 들어간다고 해도 걔네들이 예, 예. 예, 일정한 구간을 발각이 됐다 싶으면 일정한 구간을 다 폭발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개인이나 뭐 민간 단체가 뻥 뚫린 땅굴을 파 가지고 네.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예, 국가가 나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국가가 나서 가지고 저렇게 예, 파괴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뭐 있는 땅굴도 그냥 응? 그냥 감추기에 숨기기에 급급한 그런 실정인데 땅굴 예, 예. 예? 찾아가지고 뭐 우리 민간인들이나 또 민간 탐사대가 제보하는 걸 아유 고맙다고 그냥 저희가 어? 찾아내 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잘못됐다니까 지금 내가 오직했으면 답답했으면 나 그런 말이야. 여기 유래구원초등학교 앞에가 앞에 있어 그게. 유래구원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밤에 무슨 놈이 공산하냐고 어떤 놈이 밤 8시에 여기 공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옆에 공산하는 거라고는 어디 뭐 저 뭐 경전철 조그만 네. 거 들어오는 거 그것도 그 낮에는 공사 다 끝 나왔으면 다 공사 다 끝난다고 누가 지하에서 아니 의자가 울릴 정도로 뚜룩 하고 있으니 그 뭐, 네. 뭐가 잘못된 거 안 잘못된 거 이거 아니 그 남친 땅굴 탐사대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는 땅굴 파는 소리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봤어요 나 그 소리 그거 차감기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 소리가 뚜르륵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그렇게 들리는 건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의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뚜르륵 울린다는 거잖아요. 진동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몸하고 같이 진동이 와. 네. 의자하고 같이. 네 뭐 아마 그 차감기 소리 진동 소리가 올라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의자가 앉아 있으면 의자가 있잖아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엉덩이에서 그 진동이 온다니까. 아, 야, 그거를 나중에는 네. 그 진동이 올 때, 아, 그게 소리가 들리는 거는 아니니까는 네. 녹취하거나 하기는 어렵겠네. 그래서 거기가 내 건물이면 내가 말도 안 하는데 거기가 토토하고 또 아니 토토하고 또 아니 그 노토하고 또
그 토토하고 토토 파는 데 곤란해요. 밤에 8시, 내가 토토 찍으러 가는 시간이 8시에서 9시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꼭, 그때 공사를 하나 봐요. 드라라라 울려. 그래서, 이게 혹시 학교로 연장돼, 그, 땅굴이 연장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학교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나오는 작업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겠어요. 다우징은 내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다우징. 다우징 뭐요? 다우징 그 전하는 거 있잖아요. 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가지고 있어요. 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그 우리 집에서 내가 해보니까 들어가는 구간이 있고 안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예, 지금 밤새로 돌아가는 구간은 확 들어가. 다우징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샀어 다우징을 내가 해서 네네 그렇죠. 일반 쪽에 쓰는 다우징 있잖아요 네네 그걸 내가 샀는데 네네 네, 그 목소리 하는 걸 내가 바꾸려니 보고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들어가는 부분은 무지막지 들어가 막 들어가는 부분 떨어지고 그래 저희가 한번 좀 뭐 각자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시간들을 내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예, 한번 좀 상의를 해서 예예 또 뭐 그 성남 쪽이야 뭐 이제 가까운 쪽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주사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게 좀 아직도 좀 미흡한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 안보가 이 땅굴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네. 땅굴 때문에 지금 전혀 뭐 땅굴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가 예, 인식도 하지 못하고 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정말 하마스 땅굴보다도 더 위험한 게 우리 대한민국 땅굴이에요. 맞아요. 하마스 땅굴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 땅굴들은 계속 지금 회파를 시켜 나가고 있고 네. 예, 하마스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지하 그 땅굴 넓이가 봐요 지금 공개된 게 맞아요 넓은 것도 있잖아요 넓은 것도 있어요 그 안에가 완전히 예, 지하 그냥 뭐 아주 도시를 그냥 이루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땅굴은 더 넓은 땅굴들이 곳곳에 있어요. 맞아요. 저번에 다우징 탐사로 다우징 탐사로 보니까 엄청나다고만요 보니까. 예, 그 계양산 그쪽이만 해도 벌써 예? 그 저기 계산역 쪽으로 나오는 그 방향으로 땅굴이 6개인가 굴착이 돼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탐사 네, 결과. 맞아요. 예, 다우징으로 그 다우징 보니까 나오다고만요 그렇게. 예, 저희 그 다우징 탐사는 굉장히 예, 그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죠. 다우징은 이게 물 흐르는 거인 다 잡는 데 다우징이. 예, 그거를 뭐 잡을 뿐만 아니라 동공을 찾아낼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예. 그 저희는 그 다우징 탐사로 예. 시추를 하잖아요. 그렇죠, 시추를 하죠. 예, 시추에서 거기서 녹음을 저희가 떠내기 때문에 녹음을 넣으면은 작업하는 소리들을 저희가 예. 다 잡아내기 때문에 예, 예. 예, 다우징이 정확하다는 걸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우 다우징은 정확해요 진짜. 예, 뭐 다른 사람들이 봤어야죠, 나도. 예,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뭐 다우징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예. 않아요. 맞아요. 예, 다우징을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예, 뭐 이 다우징을 갖다 댄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그 동공이나 예? 동공 반응이 나오고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저희가 그 탐사를 다닐 때 동공 반응이 나온 데에서만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는 것마다 다 땅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 하나 땅굴 찾기까지는 어마무시하게 저희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땅굴 없는데도 숱하게 다니고 나서 땅굴 있는 데를 찾아내는 거 그것만 올리기 때문에 전부 다 땅굴인 영상을 보게 되는 거지. 예, 땅굴 아닌 영상까지 다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예,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네, 저 우리 한번 이쪽에 이리에 찍어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러게요. 다우징을 와서 네네. 한번 봤으면 좋겠고 내가 제가 이제 2층에 내가 설명했잖아요. 네네,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